호불호 없는 국민과의 딸기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딸기 본연의 맛을 그대로 즐기는 것도 좋지만 다양한 변주를 더한 맛들의 향연을 지금 만나보시죠. 속초에선 설악산의 정기를 받으며 겨울 딸기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싱그러운 잎사귀 아래로 주렁주렁 열매를 맺은 딸기가 이 마을의 자랑이라고 하네요. 이곳이 딸기 고장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밑에 지방과는 달리 그 기온 차가 좀 심해서 당도가 높다는 게 자랑거리입니다. 같은 속초 지역인데 이쪽 평야 지역하고 이제 산 기슭에 있는 저희 은골 딸기하고는 당도가 많이 차이 난다고 이제 그 소비자분들께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 번 먹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는 은골 마을의 딸기. 바다보단 산이 더 가깝고 농경지가 적었던 이 마을 사람들이 정성과 땀으로 일군 결실인데요. 저희 속초 은골 딸기가 역사는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강원도의 천혜 환경에서 자란 그 물 좋고 산 좋고 공기 좋은 곳에서 자란 딸기들은 이제 아무래도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 성장 생육이 좀 늦어가지고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제 당도가 좀 높다는 거죠. SNS를 통해서 후기를 많이 올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강원도에 한번 놀러 오시는 분들은 꼭 한번 들려주는 필수 코스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속초로 여행을 온 가족, 도시에서 자란 아들에게 수확의 기쁨을 알려주고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 이곳에 들렀다는데요. 가족과 함께 즐기는 딸기 체험에 웃음꽃이 절로 피어납니다. 속초에 딸기가 유명하다고 해서 딸기 마을에 오게 됐습니다. 근데 직접 체험해서 따보니까 정말 맛있어 보이고 좋은 경험한 것 같습니다. 딸기가 이렇게 자란지도 몰랐는데 직접 봐서 너무 신기했고 직접 따보는 것도 해보니까 되게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신중하게 잘 익은 딸기만을 찾아다니는 이 남매도 딸기 따는 손맛에 푹 빠진 것 같은데요. 터지지 않게 잘 따는 방법이 있습니다. 검지와 중지를 V자로 펼쳐 딸기를 살짝 잡고 손목의 힘으로 가볍게 톡 따야 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체험해보셨는데 어떠세요? 제가 속초 토박이인데 속초 여기 이렇게 딸기 농장이 있는 줄 몰랐거든요. 근데 와서 체험해보니까 딸기가 이렇게 자라는 것도 잘 몰랐고 수확을 하는 방법도 몰랐거든요, 제가. 근데 다들 친절하게 알려주셔가지고 딸기 보시면 되게 빨개가지고 저 지금 집에 가서 진짜 빨리 먹어보고 싶어요. 비타민C의 여왕이라 불릴 정도로 비타민이 가득한 딸기.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달콤한 디저트로 변신한다면 그 맛은 더 배가 되는데요. 딸기 덕후들은 모여라! 속초에서 생산되는 생딸기만을 고집해서 만든 디저트가 이곳의 대표 메뉴라고 합니다. 과연 뭘까요? 딸기로 만든 특별한 디저트가 있다고 찾아왔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요리 보고 저리 봐도 딸기는 안 보이는데요. 하얀 가루가 입혀진 부드럽고 쫀득한 찹쌀떡 안에 빨간 생딸기가 통째로 들어있는 딸기 찹쌀떡입니다. 다양한 과일을 활용해 찹쌀떡을 만드는 곳과는 다르게 딸기 찹쌀떡을 전문으로 하는 가게인데요. 그 종류만 해도 무려 10가지. 혹시 팥 앙금을 안 좋아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고구마, 녹차, 단호박 등 골라먹는 재미까지 있습니다. 가장 잘 나가는 메뉴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준비된 메뉴가 10가지인데요. 팥 앙금 딸기 모찌랑 백 앙금 딸기 모찌를 제일 많이 찾아주십니다. 부드러운 찹쌀 반죽과 달콤한 팥, 그리고 새콤달콤한 딸기의 만남. 어떻게 이런 만남을 주선하게 됐을까요? 일본에서 이 딸기 모찌가 유행을 해서 우리 속초에서도 아주 그 당도가 높은 딸기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제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속초 딸기가 아주 당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찹쌀 모찌하고 가장 어울립니다. 그래서 우리 딸기 속초에서 나는 딸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주문한 고객들에게 보낼 택배인데요. 흔하지 않은 딸기 디저트로 겨울철 당도 높은 속초 딸기를 알리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딸기 찹쌀떡이 속초 명예 홍보대사네요.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도 인기 만점. 인근에 있는 학교가 끝나는 시간에는 학교길 간식을 먹으려는 학생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는데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속초에 딸기가 유명하다 해서 갔는데 속초 딸기 모찌가 맛있을 것 같아서 왔습니다. 아이들 못지않게 어른들도 좋아하는데요.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못 지나치듯 가게 앞을 그냥 지나간 적이 없다는 단골 손님들이 찾아오셨습니다. 드시는 모습만 봐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알겠어요. 이게 처음 오셨나요? 아니요, 저는 가끔 왔습니다. 처음에 오게 된 동기가 이제 아들 녀석이 뭐 이쪽에 새로운 게 생겼다고 해서 한번 와봤는데 뭐 제 입에는 좀 맞는 것 같고 뭐 선물하기도 좋을 것 같아서 뭐 이렇게 가끔 한 번씩 옵니다. 처음에는 좀 생소한 맛이었는데 이제 좀 먹어보니까 뭐 딸기도 들어있고 뭐 흑임자도 있고 해서 굉장히 생소한 맛이 이제 좀 익숙한 맛으로 변한 것 같아요. 뭐 선물하기도 좋을 것 같고요. 쪽에 가면 딸기로 모찌를 한다고 그래서 팥으로 하다 딸기로 한다고 그래서 한번 와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도 좀 사다 주고 그랬더니 반응이 좋더라고요. 딸기의 변신은 무죄. 이번에는 딸기가 빵과 만났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하얀 생크림 위 빨간 딸기는 아닌 것 같죠. 딸기 생크림 케이크만 예쁜 줄 알았는데 여기 비주얼 담당하는 녀석이 나타났습니다. 우와, 맛있겠다. 너무 이뻐가지고 SNS에 올리려고요. 아, 이쁘다. 먹기 아까운 자태에 일단 사진부터 찍게 만드는데요. 먹음직스러운 디저트를 앞에 두고 예의가 아니죠. 이제 감상은 그만하시고 맛을 볼까요? 바늘 쪼개면 부드러운 크림이 한가득. 안에 딸기가 떠 있어. 대박. 맛있겠다. 싱싱한 딸기를 빵과 크림 사이에 넣어 부드럽고 상큼하게 즐길 수 있는 요 딸기 디저트. 자꾸 손을 부르는 맛이라나 뭐라나. 아, 딸기가 되게 당도가 높은 것 같아요. 되게 달고 느끼하지도 않고 되게 신선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보는 즐거움과 먹는 즐거움까지 맛있다는 말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 맛의 비결은 바로 이곳에서 탄생한다는데요. 먼저 오븐에 구운 타르트지를 준비하고 그 위에 크림을 듬뿍 얹어줍니다. 그리고 반으로 자른 딸기로 크림이 안 보일 때까지 쌓아주고요. 다시 크림을 얹어 초콜릿과 딸기로 마무리하면 이름하여 딸기 타르콘이 완성됩니다. 스콘으로 디저트를 만들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만들게 되었고요. 아무래도 속초에서 재배되는 과일을 이용해서 디저트를 만들면 관광객분들에게도 특별한 디저트가 될 것 같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타르콘은 타르트와 스콘이 결합해 만든 이색 디저트로 역시 트렌드에 민감한 젊은 사람들의 눈길과 발길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 많이 방문하는 가게이다 보니까 많이들 예쁘다고 좋아해 주시고요. 반을 갈랐을 때 또 이색적인 과일들이 들어있어서 많이들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딸기 디저트에 빠질 수 없는 메뉴. 많은이 사랑하는 디저트 딸기 생크림 케이크인데요. 평범한 케이크 위에도 딸기를 올려주면 특별한 케이크가 되듯 딸기와 빵은 그야말로 찰떡 궁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달달한 생크림과 상큼한 딸기의 조합. 딸기 생크림 케이크는 예약을 받아 판매하고 있는데요. 딸기 케이크 좋아하세요? 겨울에 딸기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여기가 또 맛있다고 친구가 많이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사러 왔습니다. 봄딸기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고 한겨울에 붉은 보석이라는 겨울딸기. 맛으로 향으로 빨간 딸기의 유혹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도 딸기 드시고 달콤한 겨울 보내세요.